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정확한 임팩트 면을 만들기 위해선 테이크백이 답이다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차후에 눌러주실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정확한 임팩트면. 어느 누구나 이 정확한 임팩트면을 만들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은 테니스를 치시다가 레트에 걸리거나 혹은 아웃이 되거나 내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게 다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동호인분들을 티칭을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대부분 테이크백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타이밍, 밸런스, 스윙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대부분 임팩트 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상대가 공을 쳤을 때 내가 정말 힘들게 억지로 따라가서 이 라켓의 끝에 혹은 라켓의 면 안에 공이 맞았는데 에러를 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너무 잘 쳐서 내가 정말 열심히 뛰어갔는데 공을 라켓에 닿지 않게 노타치가 난, 에이스가 난다면, 그죠? 그러면 상대가 정말 잘 쳐서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내가 억지로 뛰어가서 면 안에 공을 맞췄는데도 에러를 하면 너무 아깝죠.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넘길 수 있는 혹은 처음에는 넘기다가 나중에는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로 보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이 강의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고급 단계의 기술을 배우시려면 임팩트 면에 대한 정확도를 아셔야 됩니다. 자, 물론 모든 샷이 모든 밸런스, 모든 스윙, 모든 타이밍을 다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많이 빠지거나 이러면 몸이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죠? 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테니스는 정해진 샷을 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치는 샷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면에 대한 정확도는 대부분 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뭔가 내가 잡히는 샷 혹은 내가 충분히 안전하게 칠 수 있는 샷도 면의 정확성이 굉장히 필요를 하죠. 자, 그런데 좀 전에 앞서 제가 강의 주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팩트 면의 정확도는 결국 테이크백에 달려있습니다. 자,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을 하고요. 테이크백에서 임팩트를 하죠. 자,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 팔로우 스로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임팩트는 두 번째라는 것이죠. 1번 테이크백,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 동작의 어떠한 동작에 따라 임팩트 면의 정확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부터 오늘 또 투인원 레슨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동작은 테이크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테이크백과 같나요? 한번 보십시오. 좀 라켓이 약간 다운이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수평으로 스윙을 하고 있죠. 그죠? 요 동작을 잘 보시고 두 번째는 약간 상향으로 살짝 들어서 수평으로 가는 느낌이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을 동시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테이크백이 다르죠.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테이크백에 대한 이 궤적, 궤도라고 하죠. 궤도. 예, 움직임 길. 길입니다. 예, 이 길은 최대한 단순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동작은 좀 길죠? 두 번째는 좀 단순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뭐가 더 임팩트의 정확성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라는 것이죠. 근데 대개 첫 번째처럼 이렇게 동작을 취하시는 여성분들이나 중상급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공이 빨리 온다거나 길게 온다거나 그런 거 갔을 때 템포가 잘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임팩트에 대한 정확한 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첫 번째 동작은 약간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또 수평으로 뭔가 이 궤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간결하면서도 빠른 스윙을 할 수 있는 스윙의 궤도가 나오고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테이크백의 단순화를 시키지 않으시면 임팩트 타이밍에 대한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 주제로 했던 임팩트 면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니스는 임팩트 시에 면이 직각으로 맞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정확하게 맞춘 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공의 높이 혹은 나의 타법, 예를 들어 상향 스윙을 한다거나 그다음 하향 스윙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스윙이 테이크백에서 임팩트까지 나오는 궤도 자체가 다르지만 그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힘 있는 샷을 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직각 90도로 맞아야 된다는 것이. 이걸 모르시고 나는 이번에 공이 레트에 걸렸으니까 스윙을 위로 올려야지. 그죠? 이번에는 아웃이 됐으니까 면을 덮어야지. 이렇게 단순한 1차원적인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동작은 다운을 했다가 그죠? 다운을 했다가 수평으로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이런 스윙으로 계속 가서는 중상급자가 되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높은 공이 오게 되면 이런 스윙의 결론은 그죠? 어떻습니까? 높은 공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공식상으로 이게 다운이 됐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높은 공을 치려면 공의 높이를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하지만 두 번째 동작처럼 테이크백 동작을 살짝 위로 올리는 게 습관이 되었을 때는 지금 높은 공을 칠 때 어떻습니까? 네, 훨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냥 위에서 아래로 눌릴 수 있는 스윙을 쉽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는 입문자 때부터 혹은 초급자 때부터 테이크백 동작을 다운으로 지도하지 않고 약간 상향으로 살짝 준비 자세보다 살짝 높은 위치로 이렇게 스윙을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게 살짝 높게 들어서 테이크백 하는 습관을 들였을 때 낮은 거는 못 칠까요? 아니죠. 지금 보십시오. 낮은 건 어차피 테이크백을 하고 난 다음에 드랍을 한 후에 임팩트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쉽게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 지도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명이라는 사람이 100명이라는 동호인 분들이 모든 분들이 쉽게 테니스를 빨리 습득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사람들마다 뭐 조금 약간 특이한 분들이 있잖아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자기가 편한 느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다음 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쳐도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일정하고 정확한 임팩트의 면을 만들기 위해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내가 준비한 자세에서 살짝의 그죠? 살짝의 업 동작을 한 상태에서 이런 약간 반달 모양의 그죠? 반달 모양의 원형으로 스윙을 할 수 있는 결을 만드시면 임팩트의 정확성을 훨씬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내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되셨으면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누르셨던 분은 또 누르시면 안 됩니다. 취소되니까요. 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 몽키 테니스 프로 스텝 그 신영 라켓으로 새로운 또 라이브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날 시청자분들에게도 저희가 소정의
상품들을 지급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